짜부렁이들 하아! 겨울에 학살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네. 우리는 여름이 오고 있지만 이곳의 죽음은 아주 싸늘하다는. 프로즌 제이슨? 냉혹한 살인 기계가 동결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와우! 크리스탈 레이크 스키장 개장, 야 스키장 개장 예정인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 미리 다 학살하는 거야? 어? 이 할아버지는 뭐 여기서 빙어 낚시를 하고 있지? 심바투아, 어? 상어 월척인가? 브링어가 걸린 거 아니야? 어? 역시 추운 겨울에 혼자서 이렇게 빙어 낚시는 위험하다는 뜻. 저 변소들이 보이니 제이슨? 넌 강한 아이니까 분명 저것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엄마. 이게 변소인가 본데? 이거, 야 이거 변소다. 자 일단은 스무스하게 한번 움직여보자. 자 이건 뭐지? 와 이제 무기를 바꿀 수도 있어. 지금은 겨울이니까 요거 스키 폴 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풀어서 거래하기는 뭐야? 거래? 야 나 지금 스키 폴 때 쓰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좋은 거 안 나오면 나 망하는 거야. 전기톱이나 도끼 주세요. 의자 실화냐? 아니 생크밖에 의자 들고 싸우고 생겼네 지금. 의자 장착이라. 야 안 되겠어. 딴 거 다 합친다. 나 가진 거 다 털어버린다. 야 잠깐 지금 브론즈 무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아까울 것도 없어. 야 나무 통나무 해가지고 거래. 제발 실버 정도 나와주십시오. 야곱 봤다. 아 이게 살짝 애매한데. 자 다 합쳐. 오늘 갑자기 무기 컨텐츠 됐다. 망치랑 빠루 거래. 오! 이게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아령 들고 한번 가볼까? 일단 옆으로 움직인다. 저거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변기통? 박살내. 호호호호. 변기통 밀어서 박살내 버리기. 자 여기서 신중하자. 변기통을 밀 필요가 있겠다. 일로 왔다가 밀어버려. 제이슨 밀어. 아! 거의 납작만두로 만들어버렸죠. 마이자이첸 킬링 존 헛. 홈런! 뭐 시군 좀 먹기구만. 이번 스키장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 시점 살짝 바꿔볼까? 이렇게 되면 작전을 세워야 돼. 일로 갔다. 답 나왔다. 일로 갔다. 도망가버리네? 그러면 뒤에서 덮쳐버리기! 어? 잠깐만. 못 깰 것 같은데? 여기서 저 녀석에게 못 가는데? 다 돌아가서. 아 지금 엄마가 뭐 할 말이 많은가 본데. 엄마 잠깐만 기다려줘요. 잠깐만 나 스스로 할 수가 있어. 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안 되는데? 아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요렇게! 오케이! 위로 가버리면 뚜드려 패고 마지막 소녀 뒤에서 뒤잡이 해버리기! 아니 쟤는 무슨 아령으로 사람을 뚫어버리냐. 자 요번에도 저 관떼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라면은 모르겠다. 일로? 이쪽? 아니야 이거 뭔가 한번 꼬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가보자. 밀어버리기. 여기서 바로 덮치지 말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자. 엄마 사랑하는 아들 제이슨에게 힌트를 주세요. 저 스키족에게 겁을 줘. 아래쪽으로 몰아붙인 후에 닥친 대로 넘어뜨리라고? 그렇다면 엄마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왔다가 아래쪽으로 내 야 이렇게 겁줘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잠깐만. 아래쪽으로 몰아붙인 후에 닥치는 대로 넘어뜨리라고? 넘어뜨렸어. 다야? 엄마! 이렇게? 뚝배기! 엄마! 난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아 뭐야 이거. 아니 엄마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습니다. 엄마의 빠른 손놀림을 볼 수 있는 해다먹기. 알았어요. 야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여자 밑으로 보내지. 넘어뜨리지. 여기까지 했어 내가. 한참 비비네? 아 어머니 저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일로 왔다가 이 여자를 밑으로 내려보내.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넘어뜨리는 거야. 뽕샹 앞으로 갔다가 일로 왔다가 비벼. 지금도 비벼. 얘를 놀래켜. 그 다음 일로 가! 처리하고 마지막 햇살을 끝내버려! 랏! 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들아. 피해 갈망 보너스를 받아라. 이제 그들을 해주어라. 이번에 무기 솔직히 전기톱이나 도끼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도끼 빠세! 아니 왜 이래 시덥잖은 것만 주는 거야 무기를. 좀 무서운 거 제대로 된 거 주면 안 됩니까 엄마? 거래 들어간다. 내가 가진 거 다 털어버리겠어. 이미 다 털렸네? 가진 무기도 별로 없어요. 큰일 났다 이제. 야 이거 마지막 아니야? 나 이제 무기 없는 거야? 야 이거 털리고 좋은 거 안 나오면 끝장이다. 거래. 하지만 남자는 못 먹어도 고!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엔 그나마 좀 약간 잠깐만! 무기팩 구입은 뭐야? 지금 구입하세요? 이코노미 슈퍼 메가 울트라.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대신 질러주는 현질 지갑전사 뿌링형찡. 뭐 1300원 정도면 오징어집 하나 안 사먹으면 뭐 바로 결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즘들은 뭐 과자 하나 사먹는다 생각하고 제가 질러버리겠습니다. 무기 준다는데 뭐 까짓 것. 자 일단 까보자!
일단은 칼 하나 나왔고, 아 빠루 아까 저거 있던 건데 빠루 나왔고, 스케이트보드 나왔고, 이건 뭐야? 아 이거 주먹에 끼는 거다. 주먹에 끼는 거 나왔고, 어 잠깐만. 등급 높으면 실버 등급인데 이거 뭐냐? 방패냐? 야 뭐 좋은 거 하나 나왔거든요. 일단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일단 브론즈는 다 필요 없어. 다 합쳐 그냥. 다 합쳐서 거래 한번 눌러보고요. 곰봉 씨. 곰봉 조도하네. 자 일단 실버 등급 무기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자.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무기가 아니고 자동차 앞 문이네. 문 자동차 문. 일단 겁을 좀 줘야 되겠지? 겁 주고요. 자 일로 겁 주고요.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처리하자. 얘 먼저 처리하고 나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획이 잡혀있어. 봐봐. 이거 왔지? 이거 왔지? 얘 보내버리지? 위로 올라가지? 라스트! 야 이거 할수록 실력 너무 늘잖아. 마지막 소녀. 아 여러분 세계 최초 자동차 문짝 살인 현장입니다. 갈수록 병맛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곰덫? 야 곰덫이야 저 밑에 봐봐. 띠용? 얘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곰덫에 끼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얘를 놀라게 하고 곰덫에 끼어서 죽어버렸어. 이리 왔다. 얘도 곰덫에? 스무스하게 곰덫 살인이다. 아! 자동차 문짝이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집 하나 더 사먹자. 브로기드도 솔직히 골드 보고 싶다. 나도 골드 보고 싶거든. 제발 골드 하나만 나와주세요. 어? 뭐야? 브론즈? 어 안해. 어 손전등? 어 너나해. 어? 카누패들? 니나 하세요. 욕실 솔? 청소하러 가냐? 자? 아까 나왔던 거잖아! 골드 이렇게 안 나오냐? 와 너무한다. 자동차 문짝 이후로는 청소솔 한번 가보자.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자동차 문짝이랑 브론즈 합쳐볼게. 자 거래 간다. 이건 악마의 거래다. 이번에 잘 안 나오면 끝장이다 진짜. 나 다 털었어. 내 전자도 다 걸었어. 실버 절대 안 된 팔! 와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와 이런 종류가 나오길 바랬어. 근데 이번에도 뭔가 뛰어난 감각으로 납작스? 납작스? 야 턴 내 턴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걸 잡으려면 이렇게 간다! 아 이럴 수가. 한 턴이 모자랐어. 이럴 수가. 자 얘 보내는 거 이거 맞는 것 같아. 무조건 맞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맞거든? 여기서 내 턴을 써야 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아 안 돼. 어머니! 저에게 정답을 알려줘! 자 봐 여기까지 맞아. 어? 아 쟤 먼저 보내는 거였구나. 아 이게 또 너무 다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네. 요거 보내고 내려왔다가 얘를 보내는 거야. 얘가 나 사람을 이렇게 엄마 잘했쥬. 한 번에 잘했쥬 엄마. 우쭈쭈쭈 보내버리기. 시체 팔로 날려버리는 표창 수준으로 써버리는 클락 디제이슨. 부르르 한파가 느껴지는구나. 부르르 칵칵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를 위해 저 곰덫을 사용하렴 제이슨. 최대한 서두르자. 아, 서두르라고? 곰도 쓸라 그랬는데 제가 먼저 죽었어. 아 내가 걸렸네. 아 이런. 이렇게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되는구만. 너가 마지막 생존자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나타나겠지. 이렇게 왔다가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저 갇혔어요. 돌아가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아닌 것 같은데? 저 갇혔습니다. 저 갇혔어요. 아니 뭐야. 아니야 다시 돌아가면 돼. 잡아. 일단 얘는 무조건 잡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 못 풀겠는데. 잠깐만 이럴 때 엄마에게 해답을 알려주면 돼. 엄마 해답 주세요. 해답. 아 얘부터 먼저 보내. 곰부터 먼저 보낸다. 얘 보내고 얘 아 저기 울타리 안에 먼저 자꾸 얘를 보내는 거였어. 소름. 도망가죠. 날리죠. 오케이 스무스. 자 경찰 먼저 보내고 얘 보내고 얘를 보내면 라스트 보내는 거지. 캐린 싹. 이쯤 되면 마지막 날이 오는구만. 현질 한번 더 간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 닦기. 팔도 써버리고 자도 써버리고 낫도 써버리고 거래 들어간다. 이거 안 나오면 나 현질 또 해야 돼. 브론즈 그래 현질 갈게. 도대체 오늘 현질을 몇 번 하는 거야. 오징어 집 하나 더 추가해요. 까보자. 실버 바게트? 그 다음 브론즈 커피포트? 야 또 중복이잖아? 의자 아까 따로 나왔잖아? 책! 아휴 야 이거 진짜 너무한 나온다. 좋은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작자 여러분들? 일단 합쳐볼게. 아니 지금 현질을 몇천원치 했는데 지금 콧대 책이랑 그냥 다 써. 제발! 실버! 그럼 오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빠루 거래 골드 한번 나오겠지 설마. 방구봉? 그래 오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부지깽이? 마지막 무기다. 이거 거래하고 남나 없어. 제발 실버만 나오게 해주세요. 실버만 제발. 아 브론즈 연골방패. 하 연골방패 그래도 멋있게 생겼으니까 써준다. 와 이거 아이템 진짜 이렇게 안 나오냐. 너무하네 진짜. 돈을 다들 얼마나 벌어먹으려고. 자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13번째. 자 보통 시작하면은 위에부터 잡았겠지만 난 밑으로 갈 거야. 경찰 먼저 잡는다. 잡았지. 얘 도망가지. 얘를 바로 잡지 않아. 위로 올라갈 거야. 위로 올라가면 걸리는데? 어 그럼 밑으로 갈 거야. 여기서 얘 잡자. 아 뭔가 말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렸어. 갈 데가 없어 나.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부터 위에부터 잡을까? 잡았지. 오케이. 얘 밑으로 보낸다. 잡았지. 오케이. 일로 갈까? 경찰 먼저 잡았지. 잡았지. 곰덫 없앴지. 얘 잡았지. 오 한 번에 간다 지금. 곰도새 보내나? 헐 잔인해. 아 아프겠다. 역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겁나 잔인. 와우. 자 프로기들 비록 골드 아이템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잡긴 잡았다. 잠깐만 이건 판이 근데 몇 개야? 뉴욕 휘양지 도살장 크리스탈 라이크 귀향 나이트메어? 쥐라기 제이슨 공룡시대 이거 싫어하냐?